12월 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7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제 다문화 어울림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요 경연으로 진행해 1차, 2차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13팀이 한국 가요 실력을 뽐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 가수분들도 어려워하고 그런 정말 가창력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곡들을 오늘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기대가 좀 큽니다. 파이팅입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외국인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먼 땅까지 오셔서 정말 생활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나라, 우리나라 이런 게 없이 우리는 다 같은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결혼 이민, 취업, 유학 등 삶의 모습 또한 다양했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겠습니다. 네, 싸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초청 가수들도 놀랄만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다문화하게 되면 북에서 온 저한테도 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파이팅입니다. 심사위원들도 참가자들의 순위 결정에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대상 받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상 주는 지원사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지사가 준비한 외국인을 위한 음악축제, 참가자와 가족에게는 기쁨을,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모전 서예와 전각책임전이 열린 곡성 1, 2, 3 박물관에서 만난 모전 오정근 작가는 먹으로 그려낸 서예와 정각 작품 30여 점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먹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에서 한 획마다 담겨있는 힘과 서체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서예와 그림, 조각을 결합해 하나의 조형 예술품을 탄생시키는 색임의 예술 전각은 모전 오정근 작가의 손길을 거쳐 그 속에서 절개와 정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장석과 나무에 새겨 먹 위에 찍어낸 정각 예술 작품들은 작가의 필력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붉은색의 강렬함에 흑백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예를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정각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대부분 작가들은 액자에다 찍어갖고 작품을 만들어갖고 벽에만 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찍은 실인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니까 그 시민들 반응이 이거 실제 눈으로 보고 입체감이 있고 와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각의 매력은 이제 소재, 재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옥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옥돌을 거꾸로 글씨를 써가지고 새기고 인위를 묻혀서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글 쓰는 것하고 찍혀 나오는 것하고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찍혀 나온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모전 오정근 작가는 한국 예술문화 정각 명인으로서 남다른 시선과 독창성으로 서예 정각 예술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글자를 넘어 먹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은 작가의 꾸준한 노력과 섬세한 손길로 꽃피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